안녕하세요, 러브국입니다. 생활 영어 회화 강의 301번부터 310번까지 가 있습니다. 총 10문장입니다. What are you reading? 뭐 읽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 원어민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What you reading? 이렇게 발음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하는지는 제가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이걸 강의로 길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표시를 이렇게 축약되는 과정을 좀 아셔야 되니까, 예. 요번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What are you reading으로 발음 안 하고 What you reading으로 미국 원어민들이 발음하는지 설명은, 예, 블로그에 맡기겠습니다.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It occurred to me. 예, 생각났어. 이렇게 말한 거고요. 결코 생각나지 않았어. 부정형은 it never occurred to me. 예, never를 넣으면 됩니다. 부정형 문장. Are you interested? 예, 관심 있어? 의향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아마도 이 문장은 영어 교재나 영어 책에서는 그렇게 쉽게 접하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뭐에 의향이 있는지, 뭐에 관심 있냐고 구체적으로 안 물었죠, 여기. 구체적 뒤에. 대개는 Are you interested in? 하고 뒤에 뭐라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게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선 왜 생략을 하냐. 대화 중에 해당 내용이 이미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일상생활에서는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이런 말을 일상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의향,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생략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Are you interested in 뭐뭐뭐뭐가 아니고 그냥 Are you interested? 예, 이렇게 말합니다. Get over it.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팝송에서도 자주 나오죠. 예, 이게 뜻이 잊어버려, 개념치 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이게 구체적인 원래 문장이 있어요. 원래 문장이 뭐냐면, 재밌는 표현인데, build a bridge, 예, 다리요. 다리를 짓고, and get over it. 예. it이 여기서는 다리고요. 다리를 건너라. 다리를 지어서 다리를 건너라. 이 말이거든요. build a bridge, and get over it. 비유적 표현인데, 이제, 요걸 이제 일상에서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걱정이나 불평불평 멈추고 이제 앞으로 나가라, 잊어버리고 move on,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자주 말하고요. 그 보면은 get over it이 아니고 이제 묶어서 다 한꺼번에 다 묶어서 열어버리, 예, 이렇게 발음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할수 있는 말이죠. 아, 지금 방금 집에 도착했어. 예. 요걸 영어로 I just got home. 예, I just got home. 빨리 발음하면, 예, 나 방금 집에 도착했어. 생활 영어 이제 특히 원어민 생활 영어 일상에서 하는 말 들어보면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도착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퍼뜩 떠올리는 영어 단어는 리치나 어라이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상에서 잘안 써요. 영어 원어민들이 쓰긴 쓰는데 가장 자주 쓰는 건요 get입니다. 이제 과거형이죠. 도착했으니까 가서 썼죠. get을 더 많이 훨씬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라이브나 리치는 일상 대화할 때는 잘안 쓰고 get을 쓴다는 거.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는 I just got home 이렇게 씁니다. What are you gonna say? 예, what are you gonna say? 일단 gonna부터 설명드릴까요? 예, gonna는 이제 going to의 이제 입말이에요. 입말, 구어. 일상에서는 going to라고 발음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 교과서, 영어 교과서 같은 데 배우면 going to라고 꼬박꼬박 써 있죠. 근데 미국 원어민들 이제
일상에서 생활에서 발음하는 거 들어보면 going to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gonna지, gonna. gonna. 요거를 대신해서 쓰고요. 그리고 지금 what are you gonna say? 이렇게 제가 표기는 해놨는데 실제로 그 미국 원어민들 발음을 요걸 들어보면 R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what you gonna say? 이렇게 말하는 거죠. R을 아예 발음을 안 해요. 예. 미국 원어민들은 미국 원어민들은 미국 원어민. 영국인들은 안 그래요. 확답해서 말할 수 있나? 제가 영국 영어를 많이 안 들어봐서 하여튼 하여튼 미국 영어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인들이 원어민들이 요 영어야 생활 영어야 문장을 발음할 때 보면 R을 생략한다는 거. 그래서 What you gonna say?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I'm very disappointed. 예, 나 무척 실망했어.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일상에서 자주 쓸수 있는 말이고. 뭐, 베리를 두번 쓰셔도 됩니다. 그, I am very, very disappointed. 아, 정말 정말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단한 상황이지만 뭐랄까 그 우리말 어법하고 영어 어법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그 형용사 쓸 때요. 형용사 쓸 때. 비동사가 꼭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면서도 그 놓치기 쉽고 의외로 어려운 be 플러스 형용사가 써야 된다는 그 영어 영문법 상황인데 이게 습관들기 위해서는 의외로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말 어법을 자꾸 그 영어에 강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면 나 행복해서 I am happy라고 안 하고 I happy라고 생각하기 쉽죠. 나 행복해. 나, I, 행복해. happy. happy. 됐잖아. 꼭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I am happy. 이게 영어 문장이죠. 그뭐 굉장히 당연하잖아. I am happy.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 어법에 맞게 이렇게 말하고 읽고 쓰는 방법이요. 암기해서 이렇게 뭐 공식처럼 이렇게 영문법 암기해서 이렇게 입력해서 조합하는 식도 아니고요. 예, 습관. 자주 말하고 자주 읽고 자주 쓰고 자주 들으면 예, 그렇게 그 어법에 맞게 쓰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생활 영어를 익히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be 플러스 형용사 요상 be happy. 그냥 해피라고 하면 안 되고 비해피라고 꼭 해야 된다는 거. 예. 여기서 이 문장도 그렇잖아요. 실망해서 I disappointed가 아니고 I am 예, 비동사 들어가서 disappointed 이렇게 씁니다. 영어는 현접 예. 들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한 상황이고요. 뭐 가장 그요말 쓰는 그 흔하고 유명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 흔한 장면이 그거죠. 총 들이대고 이제 상대방 위협할 때이 말하죠. 그리고 그뭐 질문하실 분손 들으세요. 아니면 요 문장 요뭐 문제 풀어볼 사람 해서 손 들어보세요. 뭐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도 요 표현을 씁니다. 핸즈업. 뭐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이라면 핸치죠. 그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발음. 핸드즈업이 아니죠. 핸즈업이죠. 핸즈업. 핸즈업.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핸드에서 D 발음 안 하고 S는 업에 붙어 붙죠. 그래서 핸즈업 이렇게 발음합니다. 핸즈업. I got you back. S 번역하는 게좀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그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한 말이고요. 예. 직역하면 내가 너희 뒤에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I got you back. 너를 돕겠다, 지켜주겠다, 방어하겠다. 아무튼 사람 등지가 방어가 제일 취약하죠. 아무튼 돕겠다는 말입니다. 내 편이야. 내 뒤를 봐줄게.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I got you back. 가장 흔히 하는 말이 Don't worry, I got you back. 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돼줄게,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I got you back. 누군가를 기꺼이 돕다, 질지하다, 수고 표현, 요거 말고 다른 게 있거든요. 그것도 두 개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have가 더 들어가서, 예. have got one's back. 요것도 누군가를 돕다, 지지하다, 방어하다. 커버 있죠, 커버. 동사. cover one's back.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듣는 건 요, I got you back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말하더라고요. closing up. 그 정도면 대략 충분해. 이게, 여기서 close는 근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서 딱 정확하게 빡된게 아니고, 근접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대략 충분해.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고요. 확실히, 미국 드라마 장면을 보면, 요 표현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 나온 그, 워킹 데드 시즌 8 1화에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요 대사가 나옵니다. Closing up. 이제 등장인물이 시계를 봅니다. 이제 뭔가를 기다리나 보나요? 이렇게. 근데 시계를 봤는데, 아, 해당 시간이 딱 됐어요. 예, 기다리던 시간이. 근데, 우측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뭐지? 조금 몇초 지나니까, 예, 좀비들이 나타납니다. 예측한 시각이 아니고 조금 지나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 배우,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Close enough. 딱 정확한 시간에 오자 조금 지났지만, 그 정도면 대략 충분해.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Close enough. 예. 설문장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